방향성도 살짝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둥근 표현을 살짝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원이다 보니까, 예, 가까운 데 것은 좀 밝게 표현해주고, 좀 돌아가는 것은 약간 좀 어둡게 표현해줘야 되는 둥근 표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살짝 이쪽으로 뭐 터치는 아닌데 살짝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살짝 줍니다. 살짝.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켄트지 같은 데는 주로 터치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뭐랄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켄트지가 아니라 이 수채화 전용지에는 번짐을 잘 이용해서 예, 그려주면 좋습니다. 네. 예, 요 부분이 굉장히 밝게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이 굉장히 어두워요. 안쪽이 상당히 어둡게 이제 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을 처리를 아주 얼만큼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예, 그림이 좀 승패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크 브라운하고 프루시안 블루 좀 섞어서 좀 어두운 편을 좀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뭐 보라색 기운도 보이긴 하는데 먼저 이 색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살짝 띠 문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이건 나중에 색을 살짝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두줄 정도 나와 있는데 살짝 이렇게 안에 닦아서 주고. 자, 바깥 부분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어두운 색을 만드는 거는 각자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한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두운 색을 어떤 물감을 써서 내느냐. 예. 자, 한번 또 테두리를. 이 뒤에 검은 테두리가, 예,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녹색일 때는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일정한데, 가면 갈수록, 예, 불규칙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한 5장 정도의 잎 색으로 시작을 해서, 예, 독특하게, 예, 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예, 포인트는 어느 정도 표현됐어요. 그리고 색감을 살짝 바꿔서 예, 약간 붉은색 기운이 있거든요. 살짝 붉은색 기운이 있으니까 예, 붉은색 기운으로
뭐 그렇다고 붉은색 기운이 아직 강한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예. 처리를.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양 미술에서의 어떤 그 밀도감, 양감,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양감이나 질감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거를 자기가 지금 잘 표현해 보고 싶은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한번 느낌 좀 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입시미술에서 몸에 밴 것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성인미술을 하면서도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빛. 어떻게 보면 대생이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는 색감이 어떻게 됐나요? 조금 여린가요? 좀 여린 듯 싶어요. 한 단계 좀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살짝. 예. 올려봅시다. 좀 여려야. 예. 여리니까 살짝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올려봅시다. 이 정도 색감이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살짝 색감을 올려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얀 분이 벗겨져 나간 자리, 그런 자리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번지게. 예. 아하, 이곳에도 살짝 번짐을 주고요. 그리고 진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강조를 해줘 보겠습니다. 한두 군데만. 자, 어이구, 번짐이 생겼네요.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하다가 이제야 좀 채팅창을 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박진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면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음 걸 못할 때가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즐겁게 대화 나누시고요.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이제 블루베리 한개첫 번째 거를 한번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서 어떤가 하고 이미지를 보느냐고.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반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한 10주 정도 블루베리 나무를 가지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기르니까 충분히 먹을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뭐 나무를 길러서 먹는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지금 밥공기는 아니고 국그릇. 국그릇 정도로 매일 하나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일나무라는 것이 단위 면적당 얼만큼 나오냐는데, 만약에 사과나무를 하나 심거나 배나무를 하나 심거나 복숭아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그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 6m 간격 정도로 심는단 말이에요. 6m 가면 굉장히 나무 길이가 멀죠. 그러니까 한 나무가 중심에서 약 3m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엄청 많이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텃밭 농가에서 굉장히 심기 좋은 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블루베리가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예쁜 청색을 띠는데, 블루베리가 바로 익기 전에는 그 약간 보랏빛을 띱니다. 보랏빛을. 그래서 먼저 살짝 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살짝 이렇게 먼저 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종이가 이걸 이제 좀 살짝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나면 그때 이제 색을 너무 흡수하기 전에 이걸 칠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쭉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니까, 내가 내고자 하는 색을 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이렇게 종이가 습기를 살짝 먹으면 이제 하는 거죠. 보라색. 보라색 기운이 뒤에 건 살짝 들익었어요. 이 블루베리의 특징이 재밌는 게 거의 익을 때 굉장히 커져요. 그전에는 블루베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파라면서 좀 작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보랏빛이 띄죠. 보랏빛인데 약간 붉은 빛을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살짝. 근데 굉장히 옅은 색이에요, 옅은 색. 지금 이 블루베리가 칠하기가 아마 그리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옅은 색입니다, 블루베리가. 살짝 들익은 것들을 지금 표현해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가게. 이 켄티지에 그릴 때랑 좀 다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지훈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으로 가면서 살짝 짓죠? 짓고 명암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귀농귀촌, 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저는 시골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이 좋아서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저처럼 뭐 바랄 거 없이 그냥 혼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크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마을 사람들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또 시골이 실제 살아본 것과 사는 것과 그 전에 그렸던 이상이 잘안 맞을 수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보다 뭐 치안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집 짓는 것도 저는 집 짓는 재미가 참 좋았어요. 저는. 황토 벽돌집을 지었는데요. 한, 제 아내랑 1년 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황토 벽돌을 이제 쉽게 말해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서 어떤 황토 벽돌이 좋은지. 근데 이제, 집을 짓다 보면, 뭐가 있냐면 유행이 있어요, 건축에. 그 유행에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제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격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또뭐 이제 목수들이나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 자, 이런 식으로. 자, 블루베리를 하나 둘 그려가고 있습니다. 꼭 복주머니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복주머니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이쪽으로. 약간 짙게 들어가야 되겠죠? 짙게 약간 붉은색 넣고. 어떻게 보면 그림의 매력이라는 게한 번에 딱 이렇게 일획이 끝나서 멋있는 게 있고 또 일획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만져가면서 고쳐가면서 이런 하는 재미도 있죠. 이제 실방을 이제 하면서, 야, 어떻게 실방을 해야 되나. 예? 아, 그림도, 그리면서 그림에 열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적정선을 찾는 게,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무늬가 이거 뭐 사람 손으로 만졌는지 어떻게 만졌는지 이런 이제 흉터는 아닌데 살짝 그 번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평면에 입체를 묘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뭔가 과장을 할 때는 또 과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놓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거 나름대로의 맛을 또좀 살려서 네,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 들이그는 것또 한번 표현해 봤고요. 자, 그 옆에도 네, 비슷한 정도로 익은 거네요. 자, 비슷한 정도로 익은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 이것도 좀 먼저 물칠을 좀 해주고요. 옆에 블루베리하고 예, 겹치지 않게 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볼까요? 자, 붉은색 살짝.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짙은 색으로 좀 빠지죠. 짙은 색으로. 들어갑니다. 이 푸른색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살짝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색도 좀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계속. 그리고 이쪽도 이제 진한 색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보다는 약간 색이 있는 걸로 줘도 이럴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브라운 계통을 써서 약간 좀 색을 좀 탁하게, 레드랑 섞어서 약간 탁하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너무 과장이 좀 심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는 이제 벌써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세개 정도는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아주 비슷한 것들이 또 있네요.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쭉쭉. 먼저 습기를 완전히 잘 먹인 후에. 그리고 굉장히 푸른색으로, 약간 푸른색으로, 여기는, 조금 수분이 좀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계속 전체적으로 이 부분 좀 어두우니까 이렇게 좀 넣어봅시다. 이제 실제로 화면상 보이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 이런 거죠. 예. 좋아. 어느 정도 습기를 먹으면 이번엔 짙은 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건 너무 짙나요? 요거는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많이 넣어봤어요.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실물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것을 그림에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때, 또, 뭐라고 할까요? 실물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벌써 블루베리 한네 개는 그랬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가 있는 요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텃밭에서 직접 기르는 블루베리를 지금 거의 수확을 거의 다 해가는데요. 거의 끝물에 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붉은색 계통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파란색으로 오죠. 시가 있는 요리님,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블루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익었을 때 색깔이라면 약간 덜 익은 색깔이죠, 지금 요거는. 근데 블루베리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작았다가 익을 때좀확 커져요, 블루베리가. 그때 확 커질 때 위에 이제 꼭지가 까맣게 바뀌면서 형태가 이제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네,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그래. 남겨주시면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수채화 전용용지입니다. 캔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터치보다는 번짐 기법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자, 예쁘게 번져가는 거를 잘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림자도 좀 표현을 해줄 건데, 그림자는 뭐 그렇게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르고. 그림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주 근접해 있는 것들은 살짝 마른 상태에서 그림자를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 블루베리가 굉장히 색이 연해요. 아주 연하고 꼭지 부위에서 강한 그런 아주 재밌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거덜 익은 블루베리 한번 보겠습니다. 연두색인데, 수채화에서는 약간 내기 좀 힘든 색이에요. 흰색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수채화로 내기, 색을 내기가 약간 좀 힘든 색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굉장히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평면 작업이에요. 예, 뭐 입체감을 주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건좀 아니고, 예, 굉장히 평면으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부분을, 예. 처리를 해보죠. 그 부분,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좀 색감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표현해 볼게요. 이쪽은 그림자 쪽은 기분 좋게 살짝 터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꼭지 부분이 바뀌어가는 거죠, 색이. 그 색을, 예, 이런 식으로 꼭지 부분이 살짝 이제 바뀌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진한 색 한번 더 넣어주고요. 연결해주고, 닦아주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는 몇분안 되시지만 오붓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짙은 좀 뭐랄까 청색과 연두색이 살짝 섞여서 조금 어두운 색, 예, 밝게 어두운 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이 어두운 느낌 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어두운 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게. 그럼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중간색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중간색을 살짝, 예, 이렇게. 중간색을. 자, 이게 입시 미술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양감이나 아니면은 명암, 뭐, 여기에 이렇게 치중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어떤 느낌, 예, 느낌을 좀 많이 좀 살려서 좀 표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작업이 평면적입니다. 제가 참 디자인을 잘 못하는데, 예,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런 느낌도.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뭐 글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뭐 시청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예. 아, 블루베리 벌써 지금 몇 개를 그렸나요? 꽤 여러 개 그렸어요, 그죠? 자, 다음에는 그 뒤쪽에 또 이제 있는데, 이 뒤쪽에 이거죠. 한번 먼저. 전체적인 색감을 살짝 입히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천천히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그리다 보면, 그림이 좀 뭐라고 할까요? 깊이감도 떨어지고, 뭔가 좀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즉흥적인 맛은 좀, 뭐, 빨리 그리는 것이 더그 매력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예쁜 그림. 얼마나 예뻐질지 모르겠어요. 예쁜 그림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블루베리가. 오, 이 색은 좀 너무 진하네요.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니에요. 약간, 자.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물론 이제 색상은 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연두색에서부터 서서히 익어서 군청색으로 가는데 군청색으로 가면서 점점점 커져요.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익을 때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한 크기로는 거의 한두배 가까이 커지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뒤쪽에 푸른 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채화에서는 흰색을 거의 안 쓰니까 그 느낌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옥색 느낌이 살짝 나요. 블루베리가. 예? 블루베리가 옥색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그 색을 표현하기가 녹색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똑같이 그릴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아, 이건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못 그리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참 재밌어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또좀 줘보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풀꿀TV는 집에서 기르는 블루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편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아, 이 그림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일단은, 주위에 물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긴 할 건데,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전시할 정도 그림은 아니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건 아니고,
이 그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또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그거 괜찮네 할 수도 있거든요. 또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또 처해져 있는 또 뭐라고 할까요? 환경이나 입장도 다 다르니까, 예. 그거는 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나, 아니면, 이 그림을, 뭐랄까, 우리 유치님들한테, 적절하게 원하시는 분한테 전달해 드릴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해결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그림이 세 장이 되거든요. 그림이 세 장이 되는데 벌써 이거 뭐 재산도 아니고. 그림이 좋아서 어디 뭐 기증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님들하고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해서 드릴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액자까지는 못 해드려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뭐 해서 하여튼 혹시 유치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나요? 아, 이 그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의견을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치님들이 이래 보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바빠요. 그래서 뭐 정말 저는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유튜브를 딱 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운동하러 가는 것도 지금 못 하고 그래서 유튜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재밌는 발상으로 시작을 한 건데 해보니까 바빠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바쁘려고 한 거니까 잘 됐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바쁘더라. 그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더 바쁘더라. 어쨌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재밌게 즐기고는 있어요.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거의 오프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거잖아요. 제 입에서 유치인이라는 말을 쓸건 생각도 못 했는데 쓰고 있으니까 지금.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요걸 좀 살리려면 약간 더
예, 밝으면서 약간 좀더 어두운 쪽으로 가야 되겠죠? 밝으면서 어두운 쪽. 아주 밝으면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될것 저도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아, 그 뭐라고 할까요? 일러스트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네. 일러스트 같, 재밌네요.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 네.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표현해 보는 거참 좋습니다. 자, 아유, 모두 반갑습니다. 라온 감사님 오셨네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온님, 아, 여수 멋진 여행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여수를 안 가본 건 아닌데, 예. 라온님이 가본 그런 곳은 안 가봤어요. 네, 박진수님 반갑습니다. 끌림 여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블루베리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블루베리고 하다 보니까 좀 정감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텃밭을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꿈꾸는 텃밭?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런 텃밭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야채 중심으로 채소 중심으로 먹는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서 점점 야, 이 여기가 어떤 정원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여기가 뭐 산책로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뭐 그런 거요. 아유, 고맙습니다.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유, 예전에 좀 배웠었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뭐잘 그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예. 자, 뒤에 있는 거, 예. 지금 요 색하고 요색 사이에, 예. 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아, 들꽃 그리시려다가요? 아, 들꽃이 굉장히 그리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물론 이제 수묵화로 할땐좀 그런데 수채화로 할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수채화로다가 아, 들꽃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근데 수묵화로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예. 제가 블루베리 사실 처음 그려보거든요. 처음 그려보는데 예. 재미가 있네요, 나름. 뭘까 좀 아기자기하고 올망졸망하고 그래요. 예. 그런 맛이 있습니다. 예. 먼저 예, 물칠을 좀 해주겠습니다. 뭐 뒤쪽에 있는 거니까 살짝 예, 탁 해도 되니까 예, 계열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칠해주고요. 자, 여기는 어떤 색으로 가나요? 아, 섬이요. 아, 기억났습니다. 아, 들꽃 이야기님. 예. 그림이 이제 기억났어요. 예. 예. 예.
기억이 났습니다.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하시던데요, 보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이 수채화의 느낌이 저는 뭐제 전공은 수묵화 쪽인데 예. 수채화를 지금 나중에 수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채화가 재밌어서 수채화 많이 하고 도자기 많이 하고 재밌더라고. 예. 수묵화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예. 굉장히 무게 중심으로 양감을 따지고, 뭐, 질감을 따지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예. 그냥 예쁜 수채화, 예쁜 색감, 예, 이걸 잘 살려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잠시 걸어놓고 보는 그림으로서, 괜찮다? 이런 느낌? 예.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들꽃님은 그 그리신 거, 들꽃 이야기님은 그림 그리신 거다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전시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유 들꽃 이야기님 고맙습니다. 지금 뭐 작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걸 그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아, 그러셨어요? 전그 고민에 지금 빠져서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작품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면서, 재미로 그리는 그림인데 이걸 뭐 어찌 해야 되나 하고 살짝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진짜? 전시요? 정말 마음에 맞으면 좋죠. 예. 전시하면 전시해 본지 오래됐어요. 예, 저는 전시장에 가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 아, 좋죠. 예. 들꽃, 뭐, 이런 거, 텃밭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 예, 그림 그리는 이야기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예. 공감합니다. 작품, 뭐, 신경 써서, 한두 개 해서 하면 좋죠. 아,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전시에 기대되는데요.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네. 오픈장, 좋죠. 지금 지역이 들꽃님 어디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입니다. 강원도 동해인데, 예. 가깝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안동이세요? 멀다. 한 3시간 정도 거리요, 차 타고. 그죠? 여기서 안동까지.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 그림도 실제, 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실제 그림하고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여기서 안동을 보통 가면 어떻게 가나요? 원주로 해서 많이 가죠. 그런 얘기 나오면요. 그죠? 아, 또 들꽃 이야기님 참 멋진 게, 저는 그 야생화란 표현을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 야생화를, 그또 화가분들이, 지역 화가분들이 그런 들꽃을 굉장히 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뭐 모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한국화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 수채화로, 뭐, 유화로, 뭐, 목련, 연,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해요. 뭐, 사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거저거 막 합니다. 도자기 해도 했다가, 유화도 했다가, 아크릴도 했다가, 수묵화도 했다가, 그냥 뭐, 근데 이제, 이 텃밭을 하면서, 아, 너무 정감이 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오이 그렸고요. 오이 그렸고, 요번 시간에는, 그전에는 이제 앵두. 앵두 그렸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드리고, 한번 가볼까요? 어이구야. 지난 시간에 그렸던 오이 수채화로 오이도 표현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오이를 그렸고 근데 이제 수채화를 푼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도 좀 탁한 기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수채화에 좀 맑고 좀 깨끗한 그 기운이 뭐 색감이 확확 살아나서 좀 시원한 맛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좀 그런 색감이 뭐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뭐 만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불평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아 괜찮다 그냥 뭐할 정도로 했고요. 요거 이제 처음에 그렸던 앵두. 그래서 아 유치님들하고 뭘 나눌까 하다가 집 짓는 얘기 전원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아 그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얘기해 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앵두를 처음에 해보니까 아유 좀 색을 너무 좀 탁하게 많이 썼어요. 너무 수채화를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앵두를 가지고 첫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오이 그림으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블루베리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뭐 감자 캔걸 지금 뭐 확정은 안 지었지만 감자 이야기를 좀 까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다음 것도 가보겠습니다.
이 블루베리가 색감이 참 다양하네요. 네. 자, 다음은 뒤쪽에 블루베리.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서서히 익어서 이쪽 색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익은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익은 거고, 예, 색이 이렇게 싹 변해 갑니다. 재밌어요. 블루베리가 변해 가는 거. 괜히 뭐 저만 재밌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재밌어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푹 빠져서 한 두세 시간이면, 예, 그냥 작품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말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설치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게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언제 또 이렇게 또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자, 뭐 아주 생소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게 생소한 건데, 해볼 만하다,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 나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으로 유튜버를 이제 이세 번째 찍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분야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그림을 잘 그리셨던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별로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 그림을, 예. 작품 활동을 하시고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공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뭐라고 퀄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 이런 쪽에는 잘 그림을 공개도 안 하시고, 예,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해요. 저 역시도, 네, 어우, 네, 반갑습니다. 꾸냥이 꾸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 예쁘게 그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의 목적은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컨셉이 예쁨입니다. 예쁨.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예쁨. 얼마나 예뻐질지 모르겠지만 컨셉은 예쁨입니다. 예쁘게 한번 가봅시다. 좀 약간 뒤에 있으니까 좀 너무 화려하면 색깔적으로 좀 너무 튀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뒤쪽으로 하면 색깔을 살짝 죽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편도 해보고요.
블루베리가 초롱초롱 달렸습니다. 자, 또 블루베리의 그 끝부분을 예쁘게 또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멋지게 나와야 또 되니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풀꽃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루베리입니다. 자, 블루베리는 제가 이제 직접 기르면서 느낀 거는 한달 동안 행복한 과일이에요. 그게 좋습니다. 한 번에 확 익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꾸준히 익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익으면 다음에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익으니까 계속 오늘 따먹고 내일 따먹고 하니까 한달 정도 걸쳐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정을 잘 해놓으면 그뭐 이제 농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생종, 만생종, 뭐 중생종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찍 과일이 열리는 걸 조생종이라 그래요. 이게 이 조생종 과일일 때는 먼저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종, 만생종까지 하면 한달 이상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를 심어놓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단위 면적당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생산되는 과일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 무게로 따지면 뭐, 모르겠어요. 그뭐 사과나 뭐 이런 게더 많을 수도 있는데, 단위 면적당 그냥 소소하게 먹는 걸로는, 블루베리가 최고예요. 이제 이걸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화분에 심으시면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름을 해마다 잘못 주잖아요. 베란다에서 기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주택이긴 한데 바깥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해보면 많이 못 하시는 게 그래서 아, 이제 잘안 달리는 게 사실 거름이 안 돼서 그래요, 거름이. 근데 해마다 되면 거름을 좀 봄에 듬뿍듬뿍 주고 꽃이 필때또 주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줘야 과일도 크고 맛있게 또 맛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한번 화분 사올 때 그때 정도 이제 한 1년, 2년 정도만 잘 키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거의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이 달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의 특징이 뭐냐면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산성 토양이 뭐냐면 침엽수 태가 이제 부엽토가 된걸 얘기하거든요. 이 피트머스에서 따로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름이 필요하고 산성도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블루베리 먹고 싶어 해서 블루베리를 사다가, 집에 정원에 심어요. 그리고 안 달린다 그래요. 당연히 안 달리죠. 땅이 산성 토양이 아닌데.
얘는 철저하게 산성 토양이래야 돼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따지는 식물들은 깨 돼요. 그 식물들은 꼭 맞춰줘야 돼요. 토양 pH를, pH 농도, 그러니까 산성 농도를 pH 농도라고 하죠. 그 pH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종묘사나 이런 데가 팔아요. 그거 사다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잘 큽니다. 걱정할 것 없이 잘 커요. 근데 이제 집에 그냥 정원에다가 꽂아 놓으면 안 커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 가면 피트머스, 아니 저저 그걸 팔아요. 그 블루베리 전용 흙을 파니까 그걸 사다가 쓰세요. 그럼 됩니다. 뭐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안 쓰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가지는 요 가지 색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사오시잖아요. 많이 사오시면 사오실 때이 가지가 무슨 색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밝은 색일 때가 잘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갈색이다. 새 가지가 갈색. 그러니까 묵은 가지, 옛날 가지가 갈색인 건 맞아요. 당연히 갈색인데 새 가지가 갈색이다. 그러면 그거는 죽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이 어우, 최군석님, 전자올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냥 재주 좀 부려보고 있습니다. 뭐 재주를 좀잘 부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블루베리 봄에 사실 때 얘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이새 가지가 노라면서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뭐 갈색이다 그러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낭패를 보시죠. 자, 이렇게 꼭지 부분도. 네, 어서 오세요. 뭐, 전원 생활, 제가 전원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 지 1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부터 따지면 더 오래되겠죠, 그죠? 그렇게 치면 한 13년 됐습니다. 집은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의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유행한 황토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은 어떻게 할지, 애들 방은 어떻게 할지, 뭐, 고민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걸 보면, 정원 이제 가꾸는 이야기, 정원을 제가 이제, 10년 넘게 그 어린 소나무나 어린 연산홍 같은 걸 사다가 심으면서 길렀거든요. 그런 기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조금씩, 색깔을 넣으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향님 오셨네요. 박수경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블루베리 기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블루베리인데요.
요런 자리는 벌써 딴 자리예요. 예. 블루베리를 딴 자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예, 잘 익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경님은 애양님은 딱 항상 지금 두 가지 그죠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V자와 그다음에 눈 하트 모양 그죠. 캐릭터를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캐릭터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쁜 그림. 집에서 블루베리를 길러보니까 사실 저뭐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산성 토양만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예, 물이에요, 물. 예, 물을 얼만큼 물 빠짐이 좋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예, 그렇더라고요. 자, 지금 마디를. 자, 표현해주고 있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블루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블루베리가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가서 한 종이 따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빗물에 젖어서 내일 따야지 하고 남겨놓고 오기는 왔지만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블루베리가. 저희 근데 이거 뭐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이제 한참 하는 지역도 있죠. 이제 뭐 한참 따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강원도이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동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따뜻한 편이에요. 약간 따뜻한 편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영서 지방보다는 빠릅니다. 뭐 봄에 꽃피는 것도 좀 빠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지 부위도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이제 들꽃 이야기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그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뭐 내가 이 그림을 다 갖고 있어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그래도 아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 때는 그림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유 우리나라에서 그림으로 먹고 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예.
지금은 뭐 그림 그리는 일에는 종사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뭐 배워놓은 게 이거니까 한때 이거 갖고 뭐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들꽃님은 아 전시회를 제안을 하셨어요. 전시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전시회도 좋고, 뭐 아니면 나눔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나눔도 좀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제 뭐 서서히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겠죠, 그죠? 예,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그랬습니다. 블루베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살려주는 바탕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세워놓고 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면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시 쉬었다가, 예. 예, 쉬었다가 9시 한 10분쯤에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 예,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이제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다시 9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물도 한잔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쉬면서 영상을 봤더니 뭐라고 화질이 많이 안 좋네요. 이게 지금 전송되는 화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이파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파리는 이제 명확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정도를 내는 그 정도로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블루베리 이파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화병에 꽂았다가, 삽목하면 돼요, 이 정도. 잘라서 삽목하면, 블루베리 나물 또 만들 수 있어요. 텃밭 하면서, 삽목을 뭐 잘은 못해도 조금씩 배워놓으면, 필요한 나무를 이렇게 번식시키고 하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삽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블루베리 과일이니까 요 정도 과일에 이 정도 크기의 그 이파리니까 이파리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이 실제적으로 요 정도 이파리 이거는 아니죠. 실제 크기가 아니에요. 요건 좀 거리가 있어서 사진에 찍혀 나올 때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열매보다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게 되냐면 하나가 한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참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자,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살려서 이파리를 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청색이죠. 청색이 저만 먹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과일이 맛이라는 게 신맛, 단맛, 그 다음에 어떤 뭐 식감, 이런 전체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좋아야 돼요. 참, 이 소비자 그 맞추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먼저 이쪽도 그냥 꼼꼼하게 천천히.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갈 겁니다.
아, 지금 여기도 보면 표현 안한 것들이 있네요. 먼저, 녹색도 가져야 되겠죠? 네, 뒷면이다 보니까 네. 편안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랄까 뒤라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간략하게 그런 느낌이죠. 자세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 이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일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과일을 살려주는 색깔로 좀 들어가야 돼요. 살려주는 색 뭐가 있을까? 파란색이니까 아무래도 붉은색 계열이거나 뭐 아주 옅은 계열 뭐 그런 계열이겠죠. 이 학창 시절에는 비싸서 못 썼어요. 저기 저비이 수채화 전용용지가 비싸서 못 썼어요.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쓰지만
학창 시절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강한 색을 한번 푹 눌러보겠습니다. 자, 강한 색으로 한번 팍 눌러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풀꿀TV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눌러줘서 그림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무게를 좀 뭐랄까 깊이감을 자 한번 이쪽에서 담당해 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좀 강하게 해서 물주가 한번 강하고 어두운 색으로만 할수 없으니까 밝으면서도 강한 색도 한번 들어가 줘야 되겠죠?
나중에 뭐 눌러줄 때 눌러주고 해서 앞뒤 관계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네, 어서 오세요.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형상을 조금 잡아주고요.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눌러 줄 때는 좀 찾아서 좀 눌러도 주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예. 가야 되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고, 이걸 해서,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지금 백 작업을 하다가 지금 백 작업이 생각처럼 잘안 돼서 열중하다 보니 오신 분들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라님 반갑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좀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바탕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작업이 잘 돼야 그림이 이제 돋보이죠.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려주는 게 좋을까? 지금 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림을 살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탁하고 누운 걸로 하든 뭘 하든 어떤 그림을 살려줘야죠. 근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지? 사실 쓰고 싶은 색은 반대색을 쓰면 잘 살긴 할것 같은데 그럼 좀 약간 좀 탁해질 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색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살리려면 좀 죽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하든 좀 살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도 이색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런 계열로 한번 눌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꽉 눌러주죠. 뭐좀 예쁜 그림을 갈라 할 때는 예쁜 그림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눕혀놓고 좀 흥건하게 좀 하고 싶은데, 예,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촥 물감이 옆으로 쭉 번지게 눕혀놓고 쫙 하고 싶은데, 예. 그건 이제 카메라하고 관계가 잘안 되니까 그렇게 작업은 할수 없고,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상황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눌러주니까 좀 살아나긴 하는데, 화면상으로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빛나서 그 처리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처리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예. 제가 보는 화면상으로는 예, 어느 정도 처리는 됐어요. 예, 만족하진 않아도 예,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부분이 튀는 것들은 좀 잡아줘야 되겠죠? 이래서 조금 네. 눌러주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아직 덜 말랐으니까 이 색감을 좀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강하게 눌러서 갑시다. 밝으니까 이 블루베리의 그 신선함이 안 살아요. 얘가 너무 밝아서 더 아주 꽉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를 꽉 눌러주는 걸로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꽉 눌러줍시다. 이 처음부터 색상을 딱 잡아서 딱 눌러줬으면 뭐랄까요 좀더 효과적으로 잡혔을 텐데 이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올리비아 맘새님 안녕하십니까 오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림 그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오시는 분들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바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가지고 지금 한참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조금 좀 잡혀갑니다. 조금 잡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처음부터 이걸, 이런 색감을 확 눌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좀, 뭐랄까? 가뿐하게 좀 분위기가 좀 잡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그래도 늦었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썩, 뭐 망했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망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 아니라서. 네. 어찌됐든. 뭐 아주 망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시고요. 네. 좀 눌러주니까 확실히 좀 나아졌어요. 네. 네.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쪽도 또 다시 또 눌러야 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색깔을 넣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래 놓고 또 짙은 푸른색으로 처리해줘야 되죠.
지금 아까 배경을 조금 밝게 뗀다는 생각했다가 이제 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꽉 눌러주는 걸로. 눌러줘서 예, 앞을 좀 살리는 쪽으로 예, 방향을 턴했습니다. 처음엔 좀 밝고 예쁘게 그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좀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밝고 예쁜 쪽보다는 좀예꽉 눌러서서 예좀 시원하게 가는 쪽예자꽉 눌러서 예꽉 눌러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다 눌러야 될것 같아요. 거슬립니다, 이쪽에. 네. 거슬려서 확 눌러버렸어요, 여기도 좀 눌러줘야 되겠죠? 눌러주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예. 근데 이제 붉은색 결이 좀 여기는 좀 들어가야 앞에 잎을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예, 이쪽에서 오는 색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이걸 좀 살려주는데도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처음에 뭐 의도한 그런 쪽으로는 잘 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
블루베리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나마 좀 그래도 예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이제 그림을 이제부터는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정리하는 단계로 예. 앞과 뒤를 뭐 정리를 이제 해준다든지 명확하지 않은 건좀 명확하게 좀 잡아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필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좀, 예. 자, 어디부터 갈까요? 여기요? 아, 이쪽부터 좀 살짝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주고, 눌러주고, 이런 곳이 쓱 닦아서, 예.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뒤로 좀 빼주는 거예요. 너는 뒤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좀 관계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럼 앞하고 뒤가 확 잡혀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좀 불명확하죠? 예. 그 뭐냐면 뒤에 있는 아이인데 뭔가 좀 앞에를 싹 받쳐주고 뭐 그런 맛이 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얘도 좀, 좀 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색을 좀더 써서 더 어두운 부분은 예. 밝은 부분을 싹 끌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얘도 이제 좀 뒤에 있다는 표현을 좀더 해줘야 돼요, 그죠? 뒤에 있다는 표현을 싹 해주면서 뭐 확실히 이제 얘랑 이제 거리가 이제 좀 잡혔죠? 확실히 이제 뒤로 보내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명암도 좀 한번 살짝 이렇게 사랑 넣어줘보고 여기도 명암을 좀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다음에 얘도 좀 어둡게, 예.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거리감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조금,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얘도 살짝 이렇게, 거리가 살짝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조금 더 넣어주죠. 넣어주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살짝 처리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뒤에 이제 얘를 조금 그림자처럼 어떤 느낌처럼 살짝 눌러주면서 처리를 좀 해주면 뒤로 살짝 들어간 느낌이 나겠죠? 자. 좀 앞과 뒤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도 좀 뭐라고 할까요? 뒤인데 색깔이 그죠? 그래서 얘도 좀 이제 좀 색깔을 넣어서 요 앞뒤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살짝 적셔 놨으니까. 자. 그런데 이쪽은 좀더 어둡단 말이죠. 이렇게 살짝. 존나 좀 닦아내야 될것 같아요. 네, 살짝 이렇게 어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싹 풀려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도 이쪽으로 하면서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이쪽도 역시 살짝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 어두워지는, 자세하게 세필을 이용해서, 그림의 이제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수채화를 하면 재미없어요. 수채화는 좀 뭐랄까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한 면이 쭉쭉 나와주는 그런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때는 아크릴이나 유화, 이 제가 어떻게 보면 수채화 경력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채화 경력이 많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저도 뭐 나중에 이제 수채화 경력이 좀 많이 쌓이면 좀 나아지겠죠. 얼마나 나아질지 몰라도.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들어갑니다. 앞뒤 관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뒤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힘 부분까지 남길 좀 눌러줘야죠. 살짝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잡아줍니다. 지금 예. 7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돼 가네요. 예, 거의 이제 예, 그림이 마무리 돼 갑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물감색으로 해서 싹 눌러줍니다. 그냥 눌러줘서 앞뒤 관계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 뒤로 가라 이 뜻이에요. 너 뒤로 가라. 자, 너 뒤로 가라 이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로 좀 보냈습니다. 실제로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좀 어두워요. 실제 그 사진 화면상으로도 살짝 어둡습니다. 잡아주고요. 너무 튀면 자, 여기서도 여기서 눌러줘야 되겠죠? 앞뒤 관계를 정해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너무 흰색이 딱 튀면 안 되니까, 눌러주고요. 이런 부분. 왠지 블루베리를 그렸는데 왠 초록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초록꽃 같은 느낌도 살짝 나네요. 뭐 어쨌든 이 화면상 좀 뭐라고 할까요? 쭈글쭈글쭈글쭈글해져서 어디 볼까요? 그림이 한 화면에 좀잘 들어오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끝 아니어도 맑고 투명하고 뭐 그런 맛은 좀 여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일이 돼 버렸네요 이제.
이쪽은 지금 울렁울렁해서 이 스킵 예 지금 붙여놓은 부분이 좀 울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일단은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볼까요? 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손을 좀더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면 좋을 때가 좀 있네요. 그런 부분을 좀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 원본은 이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예. 블루베리 그리기. 자, 블루베리를, 이게 실제 블루베리죠. 이제 밭에서, 이건 따온 거고요. 이파리하고. 블루베리와 사진, 그 다음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볼까요? 블루베리입니다. 아, 여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싹 예쁩니다. 아, 이렇게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쁘네요. 그럼 조금만 더.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부위냐면 요 부위가 조금 더 이건가요?
자, 요것도 너무 좀 평평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얘도, 예, 조금 더 만져줘야 될것 네, 어서 오세요. 지금 그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살릴 땐좀 살리고, 예, 좀뭐 죽일 땐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트님. 예. 아트 온맛입니까? 예,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마무리 작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굳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래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예, 좀 마무리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것든 좀 진하게, 그다음에 얘도 좀, 예, 좀더 진하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얘도 좀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진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도 지금 뭐 정확하게 좀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더 진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예. 자, 여기 지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좀더 진하게 한번 눌러보죠. 네. 아, 버지니아에 사세요? 네. 굉장히 멀리, 지금이 몇 시죠? 버지니아면? 굉장히 멀리서 보고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가 9시, 딱 12시 정도, 버지니아 하면 한 12시 정도 차이 나네요. 예. 저는 미국 여행을 한 10년 전에 했었는데, 예,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기억에 아주 많이 남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더 가보고 싶은데요. 서부하고 텍사스 쪽,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로 이제 국립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국립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예, 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킹스 캐년, 옐로스턴 뭐쭉 해서 예. 한 바퀴 돌았어요. 거의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차 렌트 해가지고 가족하고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예. 아주 굉장히 예. 굉장히 그럼 동부네요, 그죠? 예. 굉장히 예, 동부 쪽은 지금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예, 동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지금, 예, 옐로스톤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하프돔이 있는 곳이,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디, 하프돔이 있던 게 무슨 공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거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하프돔까지 이제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그때 굉장히 어렸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예, 하프돔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아, 요세미티네, 요세미티. 예, 요세미티 하프돔까지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14시간을 예, 등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힘들긴 했는데 예, 굉장히 좋았어요. 아, 멋진 곳에 사시네요. 예. 예, 미술은 배웠어요. 예, 미술 교육을 했죠. 저는 전공이 미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술 교육인데 예, 입시는 거의 같이 하니까 예. 서양 전 이제 수목화하고 서예를 전공했어요. 근데 수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취미죠, 취미.
취미로 원래 전공은 이제 수묵화 서예고요. 취미로 미술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도자기 좋아하고요. 목공, 그러니까 나무공예. 그다음에 이제 수채화, 유화 이런 거다 좋아해요. 아, 그러셨어요? 어디 진채 쪽 하셨어요? 수묵화 쪽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수묵화 했어요. 수묵화하고 서예, 현대 서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진채 쪽 하셨구나. 예. 아, 전 진채 쪽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저희는 이제 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희 가족 전체가. 제 아내는 이제 조소 쪽을 전공했는데, 지금, 예, 조소 정도 했고, 제 딸아이도, 예, 회화, 예. 그래서 제 딸아이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서양화, 한국화 다 그리는 거다 좋아하더라고요. 또, 왔다 갔다 해요. 뭐, 대학 졸업하고, 지금 뭐,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고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수채화가. 예. 근데, 예, 이것도 이제, 뭐라 할까요? 뭐, 작품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가족끼리 이제 스케치 여행 좀 나가고 그래요. 예. 지난해는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서 한 2, 3주 있으면서, 예, 거기서 스케치 재밌게 하다 왔어요. 근데 뭐 전시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노는 데 중점을 두지, 그리는 데 중점은 별로 안 돼요. 셋이서 그림 그리면서, 우리 아들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니까 좀 애터리가 됐죠, 아무래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예. 네, 진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작업 밀도가 높더라고요. 뭐 수묵화는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묵화도 다른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서예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어요. 서예를 계속 하고, 네. 서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묵화로 가게 된 건데, 예, 서예는, 예, 굉장히 오래 했죠. 가장 오래 한게 서예니까. 예. 그래서 현대 서예 쪽까지, 예, 작가 생활은 주로 서예로 했어요. 현대 서예로. 근데, 아유, 뭐, 작가로 산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래서 하다가, 몇년 하다가, 예,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예, 지금은 이제, 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유학하시는 거죠? 예. 전공 살려가지고 좋은 거 하시네요. 예. 서양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그림 인구가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는 그림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중소도시 같은 데 가면, 제가 사는 곳 이제 작은 이제 동해시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림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림 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인구는 거의 없죠. 입시생들 좀 하는 거는 좀 있어도,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와, 멋진 일을 하시네요. 유아를 가르치시지만 또, 저기, 뭐, 한국화도 기회가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그림일 거잖아요. 한국화가, 그죠? 예.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화 보는 거야. 별, 감흥이 없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겠죠. 예. 제가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지 이제 3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예, 이제 5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제 텃밭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림도 이제 실방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제 방에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실방으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실방으로 요 오이를 이제 이것도 그렇고 텃밭에서 기르는 거를 소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이를 그렸고 그 전에는 뭐를 그렸냐면 앵두를 그렸었어요. 앵두. 앵두. 그래서 지금까지 세 점을 그렸어요. 진짜. 그래서 앵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작품으로 앵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주 된 거죠.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하나씩 하자 생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제 앵두를 그리고 이게 그림이 뒤집힌 건가요? 아, 맞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앵두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오이를 그렸어요. 오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블루베리를 어쨌든 세장 그렸어요. 뭐 작품성이야 뭐 이런 거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그 유튜버를 하면서 그동안 놓았던 붓을 좀 다시 잡다 보니까 처음에 그 앵두 할땐 색이 굉장히 탁했어요. 탁하다가 아 이거 조금 하니까 이제 좀늘 그리지는 않거든요. 뭐 1년에 뭐 스케치 여행 갈때 정도나 좀 그릴까. 그러니까 이거 감각을 한 4, 5장 그려야 그 감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장째 하니까 그나마 좀 색깔이라든지 색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형태감도 좀 그렇고요. 지금 오늘은 좀 가볍게 예쁘게 그냥 그려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예쁜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칭찬을 해주시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정라님도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정라님? 네,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렸어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렸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전문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아, 어서 오세요. 많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 소개된 그림들이. 이제 뭐좀 감각도 좀 찾고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을 텐데. 좀 별로 못 찾았어요. 아, 야, 요건 좀 멋지다 싶은 거를. 그런 걸 보면 저도 감각을 찾는 데좀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림을 좀 뭐라고 할까 겁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교육에 어떤 탓도 있겠죠, 그죠? 학교에서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은 뭐 인정도 받고 뭐 해서 잘 했지만 의외로 이렇게 보면 아. 나는 미술 시간이 너무 싫었다.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왜 미술 시간이 이렇게 싫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생을 했나? 아유, 네, 고맙습니다. SA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거의 한 90%는 그림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90%는 좀 그렸고요. 마무리 작업만 조금 남았어요. 좀 뭐라 할까요?
실제 사진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림 자체만 놓고, 아, 여긴 좀 살려주고, 여긴 좀 죽여주고, 여긴 좀 강조를 좀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부분만 좀 남았는데, 예. 아, 오늘 어쨌든 저는 세 번째 장을 다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3주가 됐어요. 3주가 돼. 첫 번째 이제 앵도 그리고, 아, 찐님 반갑습니다. 아, 병구님, 아, 어서 오세요. 그냥 완성할까요? 여기서 그냥 끝 이럴까요? 끝 이럴까요? 예. 아, 이게 공개적으로 그림 그린다는 게 생각처럼 예, 쉽지 않네요. 예. 물론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뭔가 좀 책임감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완성해도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박병근님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 벌써 세장 그렸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장 되면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제가 집에 이제 그림이 몇점 있기도 하지만. 뭐 잔뜩 이거 그려놔서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눔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박병근님 좀 드릴까요?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자, 블루베리. 만약에 선택한다면 오이, 자, 앵두 이세 가지 그림이 있다면 박병근님은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예? 텃밭에서 전시를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텃밭 전시에 야 역시 예. 그 재밌겠습니다. 전시를 한 다음에 나눔을 해도 늦지 않겠네요, 그죠? 예. 박병근님 블루베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게 그림이 이제 벌써 한세 장째 오다 보니까, 예. 세 번째 장이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사실 좀 색이 좀 탁했어요. 탁했는데, 예. 세 장째 오니까 좀 탁한 게좀 많이 없어졌네요. 예. 아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전시예요. 멋지겠네요. 예. 박병근님 초대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갖고 뭐 하지? 우리 지역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그림을, 전시를 한다고. 이게 뭐 봐줄 사람도 동네에서 그럼 거기는 그래도 미술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이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미술 인구 거의 없거든요. 입시생을 빼고 나면 예 그게 가장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래도 한번 전시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텃밭 전시회. 오늘 너무 멋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탁 꽂힙니다.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거 너무 좋아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최소한 10점은 좀 넘어야 되겠죠, 그죠? 예, 10점은 넘어야 그래도 뭐 전시회라 할수 있겠죠. 예. 멋지게 한번 전시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가슴이 확 뚫리는 제안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야 되네요.
아이들에게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예. 좋은 기회죠. 예. 오늘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리는 제안을 받고 예.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짐은 아닌데 하여튼 예. 문제를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장소에서요? 네. 저희 텃밭이 한 200평 돼요. 텃밭이 한 200평 되고, 제가 이제 이 방송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텃밭 전체에다 데크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틀밭을 해놔서, 흙을 안 묻히고 다닐 수 있게 텃밭을 해놨거든요. 뭐 날씨만 도와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블루베리를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딱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림을 보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어색해 보였어요.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을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웠었는데 이게 색깔이 좀 마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을 좀 눌러서 약간 좀 어색한 맛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눌러주면 좀 어떤가 싶어요. 박병근님은 제가 꼭 그림 그려서 전시하기를 초대하겠습니다. 정란님도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좀 했고요. 이 가장 앞에 있는 이 포인트가 좀 맑게 색은 나오긴 했지만 약간 이쪽 부분에 전체적인 명암 부분이 좀 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눌러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젖은 상태고 이 색감은 아닐 거예요. 마르면. 그러니까 말라도 요 정도의 색감이 나오게끔 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색깔을 해서 약간 맨 앞에 있으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맛을 줬거든요, 얘가. 그래서 색을 조금 넣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양감도 좀 주고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을 실제 사진이나 실제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에서 변형을 주어가지고 더뭐 실제 상황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하거나 안정감을 줄수 있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낫게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형태감이 좀 살아나요? 예, 매주 금요일이요? 9시 40분. 그러면, 예, 저는 그 채널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좀 여쭤보는 거. 그림 갖고 하시는 거죠? 유화 갖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서 응원 차 한번 들려서 응원도 하고,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금요일이 저는 되게 바쁜 날이긴 한데, 예. 아, 연필 소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꼭 들리겠습니다. 네.자, 이 뒤에 흰 부분이 있는 거 살짝 좀 죽여줘야 되겠죠. 앞에 흰 부분이 있는 거랑 뒤에 흰 부분이 있는 게 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흰 부분이 있는 거 살짝 예, 죽여 이 정리하면서 이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좀더 탄탄한 느낌이 들게. 예. 자, 요것도 지금 색감을 살짝 높였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요 부분도 예,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뭐좀더 나아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예, 꼭지 부분도 조금 여기에 좀흰 부분도 좀 어색한 거좀 눌러주겠습니다. 예.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예, 이 부분도 해서 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 너무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눌러주겠습니다. 여기도 좀 눌러주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의 양감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시선을 잡아주는 것도 좀 예, 눌러서 명암 처리도 좀 해주고요. 예. 앞뒤 관계도 좀 잡아주고요. 이런 거, 그죠? 눈에 튈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원통 느낌 나게 살짝 좀 잡아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이런데도 예. 앞뒤 관계 좀 확실하게 좀 눌러주고, 예. 눌러주고. 뭐 화면상으로 어떤지 몰라도 예, 이게 좀제이 눈에 튀니까 조금 눌러서 예, 화면 정리해 주고요. 그 사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뱀다리라는 뜻이에요. 사족. 예. 더 손대가지고 그림이 망가지는 경우, 예, 그런 걸 얘기할 텐데, 예, 그 사족이 되지 않게 손대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족이 되지 않게 손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너무 색이 튀니까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하고요. 여기도 조금 눌러주고. 이 뒷부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튀어나올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앞뒤로. 앞뒤 관계를 좀 확실히 해주는 거죠? 예. 또 너무 하다 보면 또 그림이 탁해질 수 있어서, 그죠? 예. 반갑습니다. 볼만한 TV님. 어서 오십시오. 응원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어느 정도, 뭐, 마무리한다고 해서, 좀 했는데, 더 좋아졌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채화는 약간 그 경사가 진 테이블에서 하는 게 표현하기 좋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젤에 세워서 하면 그림이 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게좀 나니까 약간 좀 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네. 자, 그림 완성했고요. 자, 블루베리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지금 시간.